모든 사람의 피부는 다 다릅니다. 천편일률적인 진료로 모두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닥터 디자이너 최원혁입니다. 주로 하는 시술은 보톡스, 필러, 리프팅, 레이저 시술, 피부 시술들을 위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형태를 좀 예쁘거나 멋지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막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할지 계획하고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목표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에 제가 하는 일이랑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닥터 디자이너라고 스스로 직업을 정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예쁘고 멋진 이런 형태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피부를 어떻게 더 예쁘고 멋지게 해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의 사람마다 워낙에 너무나 다른 피부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피부의 색깔도 다 다르고 두께도 다 다르고 모공의 크기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딱 맞게끔 어떻게 예쁜 피부를 만들어 줄 것이냐 그거를 저는 피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모양이라는 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단적인 예로 얼굴이 색이 좀 균일하지 못하거나 울긋불긋한 반점 같은 게 있거나 색소가 크게 있다 이런 것들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부를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피부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깨끗하고 맑고 밝은 피부를 갖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훨씬 더 매력적이구나 훨씬 더 좋은 피부를 갖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피부를 유지해주는 것 그거를 저는 피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 강남에 있는 모 병원이었어요. 제가 하루에 봐야 하는 고객의 수가 거의 70명에서 80명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시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여기에 맞는 시술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여기에 맞는 시술을 해줘야지 저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얼굴형이 될 건데 시간에 너무 쫓겨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갈증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저 이외에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디자이너랑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럼 우리는 닥터 디자이너다. 그렇게 해서 닥터 디자이너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고 닥터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부는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맞는 시술을 해줘야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필요한 시술이 굉장히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병원에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면 어쩌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시술을 확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이전에는 그냥 단순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술을 그냥 이렇게 해주고 거기서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였었는데 이제 필요한 피부 디자인 처음에는 피부의 볼륨을 먼저 해결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트러블 같은 것들을 해결해드리고 최종적으로 피부의 톤까지 일정하게 해주는 이런 하나하나의 단계를 설계하고 그거에 맞춰서 충실하게 시술을 해드리니까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피부는 옷입니다. 여러분들 옷에 얼마나 투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옷 한번 입고 몇 번이나 입습니까? 피부는 하루 24시간 입어야 되고 내가 평생 동안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이 옷을 정말 잘 디자인하고 관리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훨씬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도 디자인하십시오.